각양각색 인간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얻는 시간, 우리 딱 동물들만큼만 합시다. 동물 세계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최재천의 동물보감 시간입니다. 최재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건강 괜찮으시고? 네, 뭐 저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네. 오늘 네. 주제가 이거 건강이에요. 아, 네. 동물의 건강, 네. 동물의 질병, 동물의 병원, 네. 동물의 의사. 동물 세계에도 의사 동물이 있나요? 직업으로서 의사는 없습니다. 네. 대개 엄마가 의사죠. 엄마 손이 약손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밥벌이로 하는 동물이 있느냐? 그건 아직 저희들이 관찰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 역할만 하는 동물 개체는 없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어른들은 있습니다. 침팬지, 뭐 곰, 뭐 참 많은 동물에서 관찰이 이제 그래도 조금 돼 있는데요. 예, 예. 심지어는 곰들도 옛날 그런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곰들이 평소에 먹던 거랑 어느 날 보면 저거 썩서 어떻게 먹지 싶은 그 식물을 네. 애써 가갖고 꾸역꾸역 먹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번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플 때 먹는 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약효가 있었고 네. 생각해보니까 곰이 아플 때 꼭 가서 앉아서 먹더라. 근데 이게 침팬지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한 15-16년 전부터 돼서요. 예. 침팬지들이 그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플 때 어떤 걸 어떤 먹는지. 식물을 먹는지에 대한 그 연구가 조사가 상당히 그래도 돼 있어요.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야.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인 그달 박사님 연구팀에서 어느 학자가 그냥 우연히 아니 저런 걸 왜 먹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토론장에서 하다가 그 혹시 약으로 먹는 거 아닐까요? 누가 이런 얘기를 네. 하는 바람에 어?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나가서 일부러 이제 그런 걸 먹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보고 분변 채취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배탈이 났을 때 먹는 또 해열제로 먹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거를 우리 제법 많이 이제는 발견해 놨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역시 자기가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물려받는 배워서, 거죠. 배워서. 예. 배워서. 엄마나 동네 어른들한테. 어른들이 그 가르쳐주고 또 어른들이 먹는 걸 지켜봤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달이 예. 문화적으로 예. 전달이 되는 정보죠. 그거는 예. 사람 원시시대하고 똑같죠. 똑같죠. 사람도 예. 초창기에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것저것 막 먹어보다가 예. 수도 없이 목숨을 잃고 그렇죠. 예. 수 없는 괜히 목숨, 잘못 먹고 그러니까요. 많이. 수 없는 목숨 잃은 끝에 발견한 예. 지혜. 그렇죠. 그걸 계속 내리물림으로 배워서 네. 이제 열 남은 어디 가서 뭐 따먹어라.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게 뭐 요즘 용어로 하면 그게 빅데이터거든요. 물론이죠. 그거를 한꺼번에 그 데이터를 얻은 게 아닐 뿐 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가 예. 네. 배 아프면 저거 먹어야 그렇죠. 돼. 이게 이제 그 사회의 네. 지식으로 네. 사회가 공유하는 지식이 된 거죠. 그건 침팬지에도 있고 상당히 여러 동물 포유류에서 제법 많이 이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외상이 있고 내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상은 당장 보면 알잖아요. 뭐 찢어졌다, 부러졌다, 네. 뭐 이런. 근데 내상은 누군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는 동물도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엄마가 자기 아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식물을 뜯어서 이렇게 먹이고. 주는 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엄마는 보면 예. 걔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아픈 것 같다 그런 정도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거를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는 개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건 아니죠. 약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배가 아프다 아니면 뭐 열이 난다. 이거는 이제 증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인간들은 이제 그 원인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열이 왜 났느냐? 이게 뭐 폐의 문제, 폐렴이 때문에 난 것이냐? 아니면 뭐 파상풍 때문이냐? 뭐냐 뭐 이렇게 인간은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나 보죠. 아유, 그건 뭐. 그렇죠. 꿈도 못 꿀 그냥 일이죠. 대증요법이군요. 네. 증상에 따른. 네. 어. 아마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그 엄청나게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군요. 아마 의학일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예. 이건 뭐 다른 동물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예. 그 덕에 우리가 아마 수명이 많이 길어지고 이렇겠죠. 그건 뭐 이게 제가 여쭤는 봤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네, 네. 인간도 원시 시대에는 동물과 똑같이 어디가 아프면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뭐 먹으면 조금 낫더라. 막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이 대물림을 해서 또 지식의 축적을 쌓고 뭐 이러면서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인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예.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딴지를 하나 좀 걸고 싶은데요. 네, 네, 네. 인간은 이제 와서 그 다른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면서도 이제는 그 시스템에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고 예, 예. 지나치게 진단에 의존해서 필요 이상의 치료를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새롭게 등장한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진화의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진화의학.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은 진화의 산물인데 네. 이상하게 의학만큼은 진화생물학이 전혀 파고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그 증상이 왜 벌어졌을까를 진화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치료, 질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경우들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그냥 무조건 대형병원 달려가잖아요. 그게 문제죠. 병폐죠. 네, 문제인데 사실은 감기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기 때문에 약이 없거든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네. 약 안 먹으면 7일 걸린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을 맞아야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좀 센 주사로 놔주세요. 이런 이상한 네. 말. 그런데 열이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거든요. 약방으로 가세요. 해열제. 해열제를. 근데 우리 몸이 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수십 가지거든요. 그렇죠. 왜 만들어내느냐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 병원균을 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열을 올리는 케이스가 있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경우에 내가 의사인 양 해열제 사서 탁 먹어버리면 그 들어온 그놈들한테 예. 문을 열어주는 그러네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화적으로 우리가 그 병원균이라는 그 생물과 인간이라는 생물이 어떻게 서로 진화하고 있느냐를 이해하면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네. 참을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뭐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진화의학 얘기하시다가 오늘은 동물 세계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고요. 아, 그래요? 인간의학에 대한 얘기만 잔뜩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결국 이제 동물 세계나 우리 원시시대처럼 뭐 경험에 의해서 어른들, 엄마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뭘 먹는 게 조금은 도움되더라.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손으로 쓰다듬고 서로 핥아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일종의 민간요법?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죠? 예. 특별히 뭘 먹지 않아도 네.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물들의 침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 살균 소독 그런 뭐 이런 것들이 거?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안에 또 균들도 있어서 지금 사실은 뭐 저 동물병원에 와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핥지 못하게 이제 칼라를 씌워주고 막 이러는 것도 하지만 그 자기가 핥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핥아주고 이러는 거에는 그 살균 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있는 거죠. 네. 또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네. 서로 이게 또 공생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생 관계에 있는 두 종의 동물들 사이에 어느 한 종이 한 종의 아픔을 치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글쎄요.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런 케이스 질병에 관한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경우에는 그 공격하는 자가 있고 그거에 이제 병을 앓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제3자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에 기생해서 사는 벌레들이 많단 말이에요. 몸속에 이게 털이나 피부에 그럼 그것만 쪼아먹는 어떤 뭐 새가 있다든지 네, 이런 있죠. 관계 말이에요. 예, 네.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아프리카에 그런 무슨 혹돼지 같은데 새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기생충을 쪼아먹는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걔가 기생충만 먹는 게 아니라 쪼다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더 후벼 파요. 거기서 피를 먹으려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잘 조율된 계약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걔네는 이제 순전히 어떻게 뭔가 먹을 걸 찾는 과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는 거지.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리려는 건 뭐냐면 페니실린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가 진입해서 이걸 하는 거를 균류가 그 박테리아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른바 항생제라는 것들을 쭉 개발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와 박테리아의 싸움에 곰팡이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걸 중재를 하고 그렇죠. 싸움에 이걸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그게 자연계에서 어느 정도 저 능동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인간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어느 순간에 이걸 이용해서 이걸 퇴치시킬 수 있겠구나를 찾아낸 그게 뭐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물 세계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경험 못했던 무슨 전염병이 갑자기 돌았다든지 외래의 어떤 균이 갑자기 침습을 해서 모두가 감염됐다든지 뭐 이런 건 속수무책이군요. 그들 세계에서는. 네. 실제로 제인구달 박사님의 그 저 책을 읽어보면 가장 슬퍼하셨던 때가 그 제인구달 박사님이 관찰하는 그 침팬지 탄자니아의 그 침팬지들이 어느 날 소아마비 그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그냥 대거 죽어나가는 거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속수무책이군요. 속수무책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미리 예방하는 그러니까요. 때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느 순간 당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람 가까이 와 있는 가축들 속에도 조류독감, 구제역, 뭐 돼지열병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속수무책이죠, 지금. 그거를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침팬지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미 사회성 동물이다 보니까 모여 사니까 한 마리가 걸리면 서로 다 옮겨가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닭, 오리, 돼지는 다닥다닥 붙여놨잖아요. 밀집 사육.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최악으로 우리가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죠. 운동할 틈도 없기 때문에 병영군이 오는 걸 막아낸 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십몇 년 동안 이걸 떠들었는데 우리가 기르는 그런 아이들의 유전자 다양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가 똑같은
고기 많이 주는 돼지, 알 잘 낳는 닭, 뭐 요것만 계속 인위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유전자 다양성이 완전히 줄어든 거의 복제 닭, 복제 돼지 같은 걸 기르거든요. 한 마리가 걸리면 순식간에 다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거의 쌍둥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독감이 돌아도 아빠는 걸려서 쿨럭거리는데 엄마는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엄마는 다른 집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네. 유전자가 같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똑같은 걸 한꺼번에 맞아요. 밀집해서 키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밀집 사육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또 저항력이 약하니까 각종 네. 약, 항생제 이런 거 막 투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고기를 인간이 섭취하면 사람 몸속에 그 항생제 성분과 스트레스 성분이 다 그대로 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 항생제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러면서 안 드시는 분이 고기 많이 고기 드시면 예. 그분은 항생제를 매일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수님 고기 많이 드세요? 예전에 젊었을 땐 고기 참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상한 고기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거의 채식하고 삽니다. 고기를 네. 그 생산하느라고 들어가는 사료나 곡물 네. 이것만 있어도 아프리카의 기아가 다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따져보면요. 고기는 진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뭐 건강에도 안 좋고. 많은 분들한테 그게 너무 맛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좀 드셔야죠. 특별히 맛있나요 이게? 맛있으니까.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동물의 질병 얘기하다가. 고기 얘기는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최재천의 동물보감 동물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얘기인데 아 그건 사실 좀 간단하네요. 아주 원시적 우리 인간의 원시적 사회 정도 단계 네. 거기서 딱 끝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딱 하나 예외를 일부러라도 찾아라 그러면 개미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프로폴리스라고 부르는 네, 꿀벌에서 네. 나오는 개미한테도 그런 그 비슷한 성분이 있는데요. 개미사회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아마도 곰팡이일 거예요. 네, 네. 그 지하에 눅눅하게 사니까. 근데 개미들이 그런 물질로 도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곰팡이가 별로 안 생겨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예방의학은 있네요. 예방의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재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